순수한 내 혼을 지켜내기 위한 길임을 스스로 알고 믿기 때문이야. 라고 시적화자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언어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라먹는 지분문화. 안녕하세요, 외화풍입니다. 시 수업을 듣다 보면 무슨 무슨 류, 무슨 무슨 파라는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시를 내재적 관점으로 우리 경험으로 충분히 상상하기 전에 말입니다. 상상 전에 설명을 먼저 들으면 시를 무턱대고 외우게 되죠. 이 작가는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외우기를 먼저 하는 공부법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은 시 두 개를 보면서 시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외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목은 시인을 정의하는 것이 옳을까로 붙였습니다. 우선 두 개의 시 보면서 내재적 관점으로 상상해보시죠. 첫 번째 시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은 빨리 읽다가 강물이 흐르네 뒤탱에서는 천천히 음미하듯 읽습니다. 시의 분위기로 보아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앞행은 두 개로 나누어서 읽혀지는데요. 내 마음에 어딘 듯 끊고 한편에 끝없는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오육행을 제외한 팔행까지 거의 계속되는데요. 앞행에 따라라라 따라라라 뒤탱에 따라라 따라라 이런 안정성 있는 느낌의 음유 속에서 강물은 맑고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 그런 강물이 흐른다면 시원하고 촉촉한 기분이 들 것만 같습니다. 도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지란 은결을 도도네. 도처하니 굉장히 낯설지만 뛰쳐와 어감이 비슷합니다. 도다 오르다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돋는 것이 뛰쳐오르는 듯 힘차게 튀어오르는 아침에 날빛, 나체빛, 햇빛을 말합니다. 햇빛이 반짝이며 내 마음의 강물 위에 서린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차분하지만 깊은 기쁨과 희망의 빛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가슴에 눈에 핏줄에 그 마음이 도른도른 작고 아기자기한 생명력이 내 온 존재, 내 온 마음에 숨어 있답니다. 가슴에도 눈에도 핏줄에도 그렇게 내 모든 존재에서 은은히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흐르는 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제 시 전체를 상상하고 돌아오니 가장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내 마음 안에는 커다란 생명력, 평화롭게 삶과 온 존재를 적시는 힘이 흐르고 있어. 그런 자신감에서 오는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시가 마무리됩니다. 안정적이지만 흐르네, 응결을, 노른노른 같은 비음, 유음이 반복되고 전에 얘기한 앞행의 따라라라 따라라라와 뒤탱의 따라라 따라라가 반복되면서 은근한 리듬을 주어 낭송하기 즐거운 시로 느껴집니다. 자, 다음 시 보시겠습니다. 독을 차고입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우선 시에서 느껴지는 목소리가 많이 다릅니다. 앞에 시가 부드럽고 안정적이라면 이 시는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입니다. 시의 첫머리부터 가슴에 독, 포이즌이 있답니다. 시적화자인 나는 뱀 같은 존재로 물어뜯을 것을 찾는 날카로운 존재로 상상이 됩니다. 그냥 독도 아니고 새롭게 뽑은 무서운 독. 벗한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오지 마, 건드리지 마, 가까이 오면 다쳐, 확 물어버릴 거야. 왜 시 속에 나는 이렇게 독을 차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벽까지 헤쳐서 더 외로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시죠. 도관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질하죠.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얼 하느냐고. 우선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리는 벗의 목소리 같습니다. 도관차고 살아도 돼. 너랑 나랑 이 세상 떠나면 그냥 다들 세상이 어떻든 잠자코 잘 살아갈걸? 그냥 큰 땅도 그 흘러감 속에서 모래처럼 부서지고 작아져서 온갖 저항이 쓸모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응? 너 독차고 사는 거 결국 허무한 거야. 뭐하러 그래? 하는 벗의 회의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허나. 앞뒤로 덤벼든 일이 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해.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찌끼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시적화자인 나의 대답으로 볼 수 있겠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허무함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어. 계속 무서운 존재가 나를 훼손하려고 계속 내 마음을 노렸거든. 싸우며 지치고 허무해한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리저리 공격당하고 찢기는 것을 내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하는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근데 난 독을 차고 그렇게 공격당하며 싸우는 삶을 당당히 살아낼 거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사명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싸우는 삶이 외롭지만 순수한 내 혼을 지켜내기 위한 기름을 스스로 알고 믿기 때문이야. 라고 시적화자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언어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시 어떤가요? 주제도 분위기도 너무나 다르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두 시는 모두 김영랑이라는 한 시인이 지은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요? 여러분도 작년의 생각과 올해의 생각이 다르곤 하잖아요. 사람은 성장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시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무슨 무슨 파, 무슨 무슨 주제로 시를 썼다는 말은 작가가 미리 정하고 썼기 때문이 아니라 훗날 비평가들이 이 시인은 이런 이런 작품을 썼구나 하고 특징을 명명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시를 배우는 이유는 또 수능이나 기타 큰 시험에서 시를 통해 묻는 이유는 공감하고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결코 외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치면 어떤 시 해설이든 바로 나오는데 뭐하러 외웠는지를 확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더더 주장합니다. 내재적 관점으로 자유롭게 상상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 후에 선생님의 이론적 설명과 외재적 관점을 덧붙여 배운다면 즐거우면서도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를 상상하며 누리는 즐거움,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아풍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해.